네, 시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J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 나왔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금요일에 모두 올라서 마감했고요. 오늘 국내 시장은 약간 시장의 방향성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다르고 아시아 증시는 일본은 크게 오르고 홍콩도 많이 빠지고 네. 이거 거기에 대한 해석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고용지표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예, 그러시죠. 지금 뭐 지역별로 국가별로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이나 홍콩은 아무리 뭐 중국 정부 차원에서 부양책을 내놓네 어쩌네 해도 너무 골마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은 다시 또 엔화가 약세로 가주니까 네네.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지금은 엔이 강세로 가는 것 같다가 과거 역사적 경험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일본마저 예를 들어서 금리를 정상화한다, 금리를 올린다, 네. 그리고 엔이 강해진다 이거는 뭡니까? 네. 기대에 비해서 그렇게 실현은 자주 되지 않았지만 항상 또 떠올리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거든요. 저금리 내지는 뭐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에 이르는 엔화 빌려서 여기저기 다 투자했다가 네. 그게 이제 정리하고 다시 엔을 사야 되는 상황.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 기억에 남는 그리고 실제 실현됐던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인데요. 그때 전부 달러만 강으로 갔지만 엔만 강해졌잖아요. 네. 그 외에 자꾸 엔캐리 청산을 갖다 기대하고 이렇게 엔 강세 내지는 뭐 일본 국채 쇼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우리는 미국 장이 금요일 날 전략 후강이었잖아요. 네네. 사실 그동안의 시장 공식에 따라 그것 때문에 금요일 날 그렇게 뭐랄까요 고용 지표가 나오면은 뉴욕장 빠져주는 게 맞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일단 남판 보시면은 일자리 창출 개수 뭐 다 체크해보신 내용이지만 전월 15만 개 그리고 시장 예측 18만 개였는데 19만 9천 개 거의 20만 개였으니까 다시 이렇게 막대기가 쭉 올라오는 거죠. 지금 한 10만 개 안팎이면 딱 좋다는데 이거는 일자리 창출 개수 많긴 많습니다. 거기다가 실업률은 또 전월 3.9에서 3.7%로 0.2%포인트나 낮아졌죠. 물론 미국 고용지표를 가지고 세부사항을 따져보면은 약간 이중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뭐 그렇게 질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우선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응할 만한 지표는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보세요. 전월비 0.4%입니다. 이거 흔히 말하는 연율로 따지면 거의 5% 아닌가요? 0.4 곱하기 12 네네. 플러스 약간 복리 계산 플러스 알파 전년비로도 여전히 4%. 이렇게 되니 그러니 여기서 미국채 수익률 중에 30년물 뭐 10년물 10년물도 10BP나 올랐지만 2년물 보세요. 이렇게 뛰어 올릅니다. 데일리 차트 보시면 이렇게 확 뛰어 오르죠. 네네. 그러니 그동안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과했나 하는 생각을 갖다가 채권 시장은 그렇게 반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70불을 하회하던 WTI가 또 2.7%나 뛰어 올랐죠. 다시 70불 회복하죠. 이런 상황에 달러도 한번 보시죠. 달러도 보시면 끝에서 요게 이제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 전날 달러 급락이었습니다만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달러는 또 강이었어요. 이렇게 나왔으면은 미국 증시도 빠져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시가가 전일비 마이너스 0.42%로 시작해서 한 뭐 0.5% 넘게 빠지다가 이게 0.45% 상승으로 끝났으니까 장중에 그냥 기어이 말아 올렸습니다. 네. 말아 올렸고 지금 뉴욕시 증시의 분위기는 소위 말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 보면은 CNN에서 작성하고 있죠.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여기가 있었잖아요. 공포에 있었잖아요. 네. 한 달 전만 해도. 그렇던 게 지금 여기까지 68까지 왔다 이 얘기입니다. 약간 이제 탐욕 수준이죠. 이중감이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 미국 증시에서는 뉴욕 증시는 약간 현재로서는 이러나 저러나 어지간하면은 그냥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영향력이 크고 월가에서 황제라 할 만한 이런 뭐 제이미 다이먼은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JP 모건의 존재감은 대단한데 뉴스의 흐름 보십시오. 일주일 전만 해도 이거 우리가 다 체크했던 거 다이먼은 인플레하고 금리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고 경기 침체 우려 있다 이런 얘기 일주일 전에 했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 중순까지 미국의 99%의 재정 상황은 코로나 이전 팬데믹 이전 대비 더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심지어 콜라노비치가 한 얘기인데 이 친구가요. 인플레가 여기서 더 둔화하면 시장은 오히려 패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사 들어가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미국 뉴욕 증시가 내년에 강세로 간다 하더라도 아마 현금 대비 한 5% 정도의 아웃퍼포먼스가 나온다고 본다면은 만약에 장이 내년에 미국 장이 뉴욕 장이 빠지면은 이거는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 마이너스 20% 언더퍼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보면은 짐작할 수 있는 건 그거죠. JP모건을 비롯한 이렇게 굵직한 기관 큰손들은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를 우려하거나 아니면은 자꾸 시장에 하방 배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네. 이걸 갖다가 지금 미국에서도 개인들이 감아 올리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이제 감아 올리는 그런 것 같고, 뭐 월스트리트베츠에서는 또 별 이상한 소리도 다 들리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죠. 뭐 12월 15일 날. 네. 한번 뭐 폭락이 올 수 있네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자꾸 이제 어디선가 이제 꺼진 불 다시 봐야 된다 그 얘기인데 그쪽에서 특별히 15일을 찍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쪽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거예요. 네. 저기 무슨 그러니 네. 검증된 얘기들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 하나 터질 것 같다. 뭐 크레딧 스위스 UBS로 네네. 인수됐는데 UBS가 인수할 당시에도 몰랐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돌아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막 서로 올리고 같이 뭐 쉐어하고 뭐 공유하고 하면서 말은 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변동성을 잉태하고 있는 거죠. 그 변동성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쪽에서 막 시끌시끌하듯이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방으로 변동성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기관과 개인들 중에서도 하방 배팅했다가 별일 없이 넘어가면은 오히려 쇼스퀴즈가 나올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미국장은 참 증시가 그러니 채권시장, 외환시장은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지표에 반응했습니다. 근데 증시는 아니에요. 반대 방향으로 좀 움직인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증시가 맞는 거냐. 네. 채권시장하고 외환시장이 지금 두려워 괜히 과도하게 쫄고 있느냐. 아니면 증시가 지금 다소 조금 정신줄 놓고 있느냐. 요거는 아마 FOMC 지나면서 네. 어느 정도 판명될 것 같습니다. CPI 지표도 좀 봐야 되고. 그렇죠. 잠시 회의에서 이제 점도표 이번 주 이제 이번 12월이 네. 369 12월은 또 경제 전망도 새로 네. 나오고 점도표도 나오니까 이래저래 중요하겠죠. 그 내용하고 또 약간 다르게 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다 보면은 이번에는 아마 기자들 저 연준 출입 기자들 네. 단단히 벼르고 있을 걸요. 애초에 얘기했던 연내 금리 인상 한 번 더 못 하고 갈 거고 점도표가 또 확 내려오고 할 것 같으면은 뭐 아마 제가 연준 출입 기자를 하더라도 네. 당신보다는 내가 낫겠다 이런 소리 할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네, 한 번도 못 지키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뭐 이런 소리도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파월이 어떻게 또 이걸로 모면할지도 뭐 봐줄만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12월은 거의 동결이 확실시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근데 이제 내년에 무슨 이르면 3월에 금리 인하 이거는 네. 확 그냥 고용지표 통과하면서 그거는 좀 과했다. 빨라도 5월 아닐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화요일날 CPI, 내일 CPI, 모레 이제 PPI 다 보고 네. 좀 더 그 금리 결정하겠죠. 파월도 거기에 맞춰서 또 코멘트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고용과 물가 두 개를 갖다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이제 어떻게 될지가 이제 재밌습니다. 국내 시장하고 환율도 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국내 시장 뭐 이런 상황이죠. 네. 우리 10년 국채 선물 살짝 데일리 보시면 그동안에 국채 선물 상승, 즉 금리 하락이 약간 제동이 걸리죠. 미국 따라가고 있죠. 위클리로 보더라도 약간 구름대 벗어나기가 버겁나 싶은 상황이 들고 환율 보세요. 진짜 어지럽습니다. 이날 뭐 한 12원 올랐나요? 12원 20전 오르고 금요일날 18원 빠지고 오늘 또 10원 넘게 네. 오르죠. 이제 뭐 하루에 10원 변동은 큰 것도 우습게 돼버렸습니다. 네. 우습게 돼버렸는데 코스피는 여전히 요거죠 뭐. 여전히 2520 가지고 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이 공매도도 지금 못 치는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그거 하고 있는가. 그러니 지금 뭐 계속해서 개인들이 선호하는 2차전지나 아니면은 여전히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테마주 네. 뭐 이런 쪽들밖에 없으니까 시장이 뭐 특별하게 여기서 그래요 이거 뭐 넘어서는 걸 확인한다 하더라도 과연 팡팡팡 치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거하고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훅 꺾이는 거 보기 전까지는
일단 들고 있어보자. 네. 뭐 그런 생각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송하는 사이에 또 코스피는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박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후장까지 좀 보시고 이번 주는 FOMC 회의 밖에는 큰 이벤트는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CPI 지표하고 미국 쪽 시장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